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님 그 달러로 좀 사주세요. 어떤 거요? 달러. 아, 달러. 아, 달러. 네. 좀 떨어지게. 달러 한번 갈까요? 아니 근데요 보면은요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정프로님이 사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사시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사서 오른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오늘 내일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 가셔서 100달러만. 달러 한번 들어가요? 네, 100달러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매입해서 한번 인증해 주시면. 네. 만약에 달러 꺾여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네. 뭐. 다 정프로님 덕이죠. 100달러 얼마죠? 10한 4만 원? 네, 1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쓰라면 네.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100달러 내일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인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볼 텐데 아, 오늘 또 하락 마감했어요. 항상 좀 왔다 갔다 해요. 시장이 매일매일.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외국인 네. 많이 팔아가지고. 네, 뭐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뭐 약간 장난칠 분위기는 사실 좀 아닌 건 맞습니다. 사실 환율 움직임이 너무 이제 하루에 변동폭이 그렇죠. 크기도 하고요. 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이 ISM 비제조업 뭐 PMI 미국 쪽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파적인 그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굉장히 좀 75bp 간다 뭐 이렇게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달러화 강세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한 1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개장 초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5.3원 오른 1377원 정도 개장이 됐고요. 이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예, 한국의 7월 상품 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점도 여기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로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선물만 아침에 좀 사는 모습을 그나마 좀 보였습니다. 이 모든 업종이 하락하면서 시장 금리 상승 부담에 따른 뭐 항공사, 뭐 달러 부채 부담이나 물동량 감소 우려 때문에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예, 약간 최근에 올랐던 기계 업종들이 조정, 그리고 할인율 상승에 따른 의약품이라든지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건설업, 그다음에 예, 할인율 상승 또 똑같은 서비스업이라든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업 이런 업종들이 하락세가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환율 급등 때문에 수출이 양 호하거나 아니면 수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업종, 특히 이제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이걸 이방카로 부르거든요. 이방카. 네. 아 신조 정말 많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외화 지존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달러 위안이 이제 6.98 위안 근접하면서 거의 7위안 가까이 올라왔고요. 달러 엔도 143엔 돌파하면서 이 부분도 24년 만에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노무라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 10% 더 하락하면서 1달러당 0.9유로까지 최근에 이제 0.98 정도까지 패러티가 깨졌는데 0.9까지 빠진다고 추정을 했고요. 중국 위안화도 지금보다 4% 이상 더 절하되면서 1달러당 7.2위안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노무라는 추정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998년 최고치인 1달러당 엔화 147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달러 환율이 더 이제 갈 수 있겠죠. 지금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이 퍼포먼스가 워낙 이게 달러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죠.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유로화 대비로도 뭐 더 일본 엔이 더 안 좋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YCC 정책,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이래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더 어떤 위험한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시를 지나면서 이제 주가지수 선물 하락세가 다소 좀 주춤하면서 바닥권에서 약간 반등 시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오전에 집중적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전 기준 외국인 선물이 약 5천억 정도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12시 30분경에 8월에 중국 수출입 지표 발표됐는데 수출입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결국은 수출이라든지 수입 부분들이 대부분 다 좀 꺾이는 모습이고 추정치보다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 폭염 때문에 뭐 일부 지역도 전력 공급 중단이라든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시장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고 나서 상해 종합 지수도 이제 약보합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여기에 위안화도 6.99 위안을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제 환율이 요동을 쳤죠. 중국의 상해 과창판 지수만 약간 역주행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6월 들어서 이후에 외국인들은 최대 규모로 순매도를 보였고요. 선물 대량 매도 때문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적으로 유발되는 환경이 보였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 매도가 나왔고 그 외에 화학이나 보험, 전기가스, 건설 정도가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방어적 업종만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도 철강, 음식료 제외한 대부분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환율이 가장 민감한 변수로 볼 수 있겠고 이 달러 강세가 이유이긴 하지만 이전에 다소 이제 환율 상승과는 좀 다른 측면도 있다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자금 이탈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강달러 이게 이제 정책 영향이라든지 EU 쪽에 뭐 유로화라든지 그러니까 엔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신용 경색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지만 연일 뭐 환율이 올라간다 보니까 1,400원 돌파 이후에 얼마까지 갈지 뭐 누구도 쉽게 예단하기가 좀 힘든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은 만기일이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거의 붙지 않았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내일 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리스크 회피 현상도 수급에 일단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쭉 확인을 해봤는데 정 프로님이 계좌를 되게 오래 보시네요. 네, 많이 빠져있네요. 그 뭘 사야 되나를 좀 봤어요. 달러 사라고 그러셔갖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살 수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그 지금은 못 샀고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요게 있네요. 네, 요걸로 제가 두 배짜리로 가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위해서 약속은 지키는 정 프로 내일 아침 바로. 아 정말요? 네. 아니 오늘 그래가지고 지금 슈퍼챗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네, 정프로님 지지하신다고. 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네, 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네, 네. 달러 하락. 이번하면서 네 정반권 한번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업종 중에서 오늘 철강주들이 이제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졌죠. 피해가 좀 있나요? 네, 뭐 이번 태풍 때문에 물론 인명 피해가 있는 쪽도 있긴 했지만 네. 사실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잘 넘어간 듯한 느낌도 들긴 그렇죠.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뭐 피해가 있었던 뭐 인명 피해도 있었던 쪽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포항 지역의 침수 피해 때문에 제철소 가동이 중단됐다 이야기가 들렸고요. 당일날 뭐 최근에 보면은 제철소 쪽에 뭐 불도 나고 뭐 화재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가동 중단했다는 피해가 예상되면서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시작 공시를 통해서 이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 3기의 일시적 가동 중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이 회복되면 정상 가동 예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최근 매출액에 24.2%에 해당하는 이 고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복구 시점이 미정이라 이야기를 오전에 했고요. 광양제철소 전환 가동을 통해서 대응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침수가 이제 고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하공정 설비 침수 때문에 제철소 내에 고로 3기가 휴풍에 들어갔다. 휴풍은 쇳물 생산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을 지칭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이 많았고요. 이 사실 이제 이게 고로는 가동이 멈추고 휴풍이 가능한 기간을 넘어서 재가동이 되면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고로 같은 경우에 한번 가동을 멈추면 네. 약 재가동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동안 매출도 완전히 빠지니까 상당히 네.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제 휴풍이라고 하면 이제 뜨거운 바람을 이제 고로에 계속 쏘아주면서 온도를 좀 유지해 주는 건데 대략 한 닷새에서 맥산 6일 정도, 엿새 정도까지는 이제 그렇게 잠시 쉬었다 다시 재가동이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아예 한번 쉬었다가 이제 가야 돼갖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3개월, 6개월을 쉬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때문에 뭐 현대제철은 또 반사의 기대감이 네. 나오기도 했죠. 제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현대제철도 오늘 가동 중단 소식 같이 전해주셨네요. 뭐 있긴 했지만 오전 중에는 현대제철이 반사의 기대감 때문에 네, 오히려 플러스권에 있었거든요. 네. 뭐 약간 종가는 제가 못 보고 왔는데 약보합 정도였나요? 0.16.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래도 강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만 철강 쪽은 이제 다른 제 뒤에 말씀드릴 다른 업종에도 조금 영향을 줬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저 ESS 시설이 좀 화제가 생긴 거죠? 네. 고로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아니었던 네, 것 같고.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그래도 제일 잘 버티고 있는 요즘에 자동차. 예, 자동차 업종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뭐 결국 이제 MS 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인센티브 감소가 되고 있다 이건데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신 상황일 것 같고요. 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먼저 보시죠.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 재고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은 글로벌 재고 추이나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현대차 재공 추이가 이 파랗게 오른쪽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적정 재고 수준이거든요. 재고 수준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10년, 15년 사이에도 제일 최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수요가 괜찮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 기아 재고 추이도 보여주시면 적정 재고 추이보다 똑같이 비슷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만 이렇게 떨어져 있냐 보시면은 그 다음이 북미 현대기아 시장 대비 인센티브 추이인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면 할인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대기아가 시장 대비로도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평균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만 그러냐? 예, 북미 쪽에 도요다가 워낙 그 MS가 높습니다. 도요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일 경우 거의 뭐 우리가 깨기 힘든 MS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네. 비교한다면 도요타 대비로도 인센티브 추이가 도요타의 인센티브를 100으로 놨을 때 지금 현재 현대기아의 인센티브가 거의 뭐 50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 대비로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좋은데 완성차 입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최근에 주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죠. 결국은 경계감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신차 사이클이 경쟁사들이 이제 신차 사이클이 들어오는 게 올해 하반기 내년에 경쟁사들 신차가 또 들어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경쟁사들 모델이 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MS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 조금 환경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경쟁사 신차 투입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정말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를 조금 경계를 하는 시장은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MS 상승이나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도 예를 들어서 뭐 정프로님께서 이번에 달러를 샀는데 고점이면 네. 이것도 이제 달러 관련된 환율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본다면 좀 그런데 그러하다면 그렇다고 이제 자동차 섹터를 버릴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볼륨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출하를 보시면 확실히 최근에 보면 볼륨 성장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관련된 공급 부족도 완화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성차 쪽도 좋지만 오히려 부품사가 확실히 작년보다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만도라든지 SL 그다음에 타이어 업종까지도 좀 보자 이런 거고요. 더군다나 테슬라 상해 공장 차량 인도 속도가 지금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를 따르면은 모델 3와 모델 Y 대기 시간이 최대 10주 단축됐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테슬라 관련된 볼륨 성장과 관련된 종목은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명신산업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산업 중에 국내 같은 경우는 만도나 그다음에 명신산업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차 관련된 뭐 SL이나 타이어 업종 이런 쪽도 좀 보자 하는 쪽이 있고요. 현대위아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해 있거든요. 현대위아는 역시 이제 기계 설비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기계 설비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대규모로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현대위아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현대위아 요즘에 또 기관이 엄청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아, 기관이 많이 샀군요. 네. 기관이 뭐 연속적으로 계속 현대위아를 담고 있는데 그 연속 횟수를 보면은 열흘이 넘어요. 거의 보름 가까이 8월 19일부터는 뭐 매일 사고 있고요. 8월 때 보면 18일 하루 빼놓고는 거의 계속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봐야겠죠. 역시 이제 연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기아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뭐 결국 폐배터리는 계속 이제 저희가 이슈화되고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EU 같은 경우에 지금 배터리 관련된 그 수거 비율 상향이 있고 리사이클 원료 의무화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 관련된 비중이 높아지면 역시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회수율이 2023년은 45%까지 그리고 25년은 65% 그리고 30년까지 70% 이상 EU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의무 부과를 하고 있어서 폐배터리 시장이 좀 급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오늘 KF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사업 확대를 발표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좀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인 이산화 티타늄 이 사업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안정적인 실적도 확보되고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폭의 이익이 계속 쌓여간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했고요. 성일라이텍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관 공정을 보유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성일라이텍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늘 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2040년 87조 원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4천억 규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작았습니다. 2040년에 87조 원이요? 네.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원 시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기하급수로 는다는 게 뭐냐면 표를 보여주시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를 이제 팔았잖아요.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데 전기차도 1년 타고 그만두고 폐배터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기차를 타면 뭐 5년에서 10년을 타야 되니까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20년 점을 고려한다면 이 2030년 정도부터는 좀 확실히 늦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2040년 되면 이게 굉장히 폐배터리 양이 급증하게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팔렸던 어떤 물량들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이제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는 것 같고요. 지속될 건데 결국은 이제 현재 리튬 코발트 그다음에 뭐 니켈 이런 쪽에 유가금속물을 추출하면서 리사이클링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이냐인데 사실 KF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리포트를 보면 바스켓으로 사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하나 띄워줬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거 및 검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처리라든지 뭐 물질 회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주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표로 해놨습니다. 네. 보면은 뭐 하나 기술이 수거 및 검사가 시작됐고 그 뒤로 이제 뭐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컴이나 관련된 종목들 쭉쭉 나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기존 설비를 통해서 신규 투자비 부담이 낮고 원재료 조달이 원활하면서 일괄 공정을 확보하거나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 이 종목으로 이제 좀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나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하나 기술 이 세 종목이 조금 최선호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리포트 내용은 선택적인 매수보다는 바스켓 대응이 좀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오늘 리포트를 네. 발간했습니다. 시장은 커질 게 확실하지만 어디가 확실히 튈지는 그건 이제 확실히 모르니까 네. 바스켓으로 가자. 그렇죠. 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뭐 따라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몇 년 뒤 걸 당겨서 왔기 그쵸. 때문에 당장 실적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뭐 이게 사실 따라가다 또 단기 고점에 그쵸. 상당히 좀 고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뭐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관해서 타이어도 같이 좀 볼까요? 타이어 주제 네,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볼륨 성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전년비 11.6% 8월에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기아도 8월 기준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볼륨 성장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8월 국내 판매 같은 경우는 기아가 1% 그리고 해외 판매는 12.6% 증가했으니까 아무튼 글로벌리 지금 볼륨 성장이 현대기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이 또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비용도 감소하고 있죠. 근데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가격 추이를 보이는데 첫 번째 천연고무 관련된 가격을 보시면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 관련된 그 자료인데요. 합성고무 가격 추이도 보시면 확실히 이제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천연고무 가격은 이달 초에 1901달러로 이제 전월비 9% 하락하고 있고 합성고무 가격도 톤당 1780달러 전월비 7% 급락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타이어 쪽이 이제 원재료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쉐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국 판매량도 급증하면서 원재료가 빠지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타이어 업종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타이어 뭐 요즘에 그 운임료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원재료 줄어들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뭐 이 종목들도 보니까 이제 수급도 기관이 좀 유입되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수 장비의 날인가요? 뭐 네, 그렇죠. 네, 조선 섹터가 사실은 기대감을 꽤 불어넣었던 LNG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꽤나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쪽에 이제 오늘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조선업종에서 이제 최근 선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것 같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던 선가가 약간 꺾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9월 선가 동향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9월에 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뭐 방향이 올라갈 건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꺾일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동량 지표 전망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해운 업종들이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운임 지수 같은 게 막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 중국의 LNG 수입량이 최근에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도 하나투자증권 그 자료인데요. 예, 중국의 LNG 수입량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LNG 수입량이 꺾이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국내 5개 조선사의 수주 규모도 지난해보다 7월까지 3.3% 늘었지만은 8월의 수주 공시 규모는 지난해 8월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을 통한 천연가스 조달 수요가 많기 때문에 LNG 운반선 발주가 많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밀월 관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시베리아에서 베이징, 상하이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은 LNG가 아닌 러시아의 PNG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갖고 오죠. 네. 그러면 중국이 굳이 LNG를 수입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LNG 수입량이 확실히 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PNG로 파이프로 갖고 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LNG 관련된 수입량이 중국도 많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조금 조선 쪽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일본이 좀 상세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에 일본이 또 뭡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천연가스보다는 원전 쪽으로 발전을 약간 선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LNG 수입량이 드라마틱하게 좀 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남은 건 유럽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85% 이상 채우기 위해서 가격 불문하고 지금 막 채우고 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다. 그래서 LNG 관련된 부분들이 조선업종이 조금은 지금 9월 달에 동향을 잘 봐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하락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고로 중단, 고로 가동 중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로에서 후판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고로가 중단되니까 후판이 제대로 이제 뭐랄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려를 하면서 조선업종이 좀 오늘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원가는 상승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판매는 조금 수준은 조금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같은 것들이 조선에 좀 반영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다음 섹터는 반도체입니까? 네, 뭐 최근에 뭐 하이투자증권 송명석 연구원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뭐 집중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할 건 없고요. 역시 이제 재고자산 증가 속도가 너무 좀 빠르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압력이 좀 더 증가되는 분위기고요. 뭐 출하량 감소나 가격 하락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뭐 어닌 컨센이 당분간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칠 거다 보는데 반도체 업종 주가는 뭐 악재가 대체로 반영되면서 바닥 형성이 언제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4분기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보자.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1분기까지 가격이 빠지고 2분기부터는 가격이 반등을 줄 거라는 분도 계시고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관련 가격이 빠진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 주가가 이제 이런 실적이나 뭐 아니면 DRAM 현물 가격이나 이런 것에 연동하기보다는 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대한 뭐 이슈가 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페드가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뭐 계속적으로 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쪽의 뭐 재정과 관련해서 대규모 부양이 또 추가로 언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 쪽은 크레딧 임펄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7개월째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한 1년 정도 크레딧 임펄스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주기가 끝나는 게 과거에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내년 초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자산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 관련된 그 이베스트 리서치 센터 쪽 자료인데요. 이 올해 18년도 1분기까지 보면은 평균 한 5.1주 정도의 5주 정도 수준의 재고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2018년 1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 쭉 보니까 평균 한 7.2주 정도 재고 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되죠?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거의 뭐 9주 이상 뭐 한 10주 가까이 재고 자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재고 자산이 는다는 거는 가격이 빠지는 규모이고요.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가 뭐 수요가 강력하게 오지 않는다면 다소 좀 이 재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비트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증가율이 좀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좀 끝난 시점이 뭐 올해일까 아니면 내년 1분기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 깊은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반도체 뭐 미운오리 새끼로 치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백조가 될 것이다, 뭐 봐야 한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서 백조가 되는 그날이 빨리 네. 오기를 염원을 해봅니다. 도시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또 급락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는 뭐 러시아가 뭐 지금 독일 쪽으로 천연가스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 개장 시황 바로 나왔을 때 그날 30% 급등. 왜냐하면 최근에 고점 대비 35%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이제 빠졌었는데 그 공급 중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날 개장 때 제 기억으로는 30% 이상 급등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종가에 10% 언저리 상승으로 끝나서 굉장히 윗꼬리를 쭉 달고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 쪽에 EU 쪽에 평균적인 이 천연가스 재고가 82% 가까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겨울에 대한 재고량은 굉장히 많이 채웠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못 올랐는데 지금 현지 시간으로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10월 인도분 그 천연가스 가격이 그 MMBTU당 $8.145 그러니까 전 거래일 대비 7.3%나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가격이 $10 선도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2021년도 작년인가요? 이게 $2 수준이었거든요. 미국도 그 천연가스 가격이 5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보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한 6배에서 7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도 최근에 다시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 유럽의 지난밤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10월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한 3% 가까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관련된 LNG 관련된 쪽도 그렇고요. 또 유럽 쪽의 전력회사들이 이 에너지 헷지 거래 추가 증거금이 약 2040조 원 정도 추가 증거금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약간 그 거래 그 규정이 좀 바뀌면서 증거금이 좀 바뀌는 규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가 증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물 거래 때 약간 뭐라 그러죠? 이 천연가스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자금들이 이 헷지 증거금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원유 또는 석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석탄 가격을 좀 보여주시면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오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야기해가지고 일부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S오일들 포함한 종목들 좀 좋았는데 또 이제 등격류 관련된 이 마진 스프레드가 $20까지 빠졌다가 거의 $40-50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S오일도 좀 좋았지만 유가가 또 $85 수준까지 WTI가 또 빠집니다. 지금 수요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석탄 쪽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투자적인 아이디로 본다면은 결국 이제 석탄 광물 관련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종합 상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 이런 석탄 관련된 종합 상사 쪽으로도 조금 눈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또 애플페이 관련해서가 제일 또 뜨거운 이슈였죠? 네. 애플페이 뭐 진입 이야기가 뭐 한다 안 한다 뭐 말들이 많았는데요. 뭐 일단 하는 쪽으로 좀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밴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사실 한국 정보통신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근데 좀 따지고 보면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오프라인 신용카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카드 랑만하니까 현대카드한테는 좋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시장으로 본다면 오프라인 신용카드 소비가 사실은 애플페이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없던 파이가 갑자기 뭐 50% 막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현대카드가 없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애플을 쓰고 있고 삼성페이가 부러웠는데 네. 일단 현대카드 하나 더 만들 생각이 스물스물 들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네. 사용처가 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제한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해야죠. 기계적인 부분,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뭐 애플과 관련된 뭔가 그쵸. 지원이 안 되면 애플페이를 또 못 쓰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한다고 오프라인 관련된 신용카드 소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다. 전체 파이로 보면 여기서 약간의 영향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갑자기 뭐 그게 더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자면은 네. 교보증권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좀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아예 카드를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애플페이 쓰면서 카드를 쓰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 카드 쓰다가 애플페이로 이제 저 카드 조금 더 쓰겠지 정도 뭐 그럴 수 있죠. 옮기는 거 정도 이상의 효과는 없을 텐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특정 종목이면 상한가로 가니까 이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교보증권에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벤사 점유율인데요. 이걸 보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 6년간 오프라인 벤사 시장에서는 굉장히 MS 구조 조정이 많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마켓 점유율을 계속 늘려온 1등 회사는 결국 나이스 정보통신이에요. 보시면은 나이스 정보통신이 꾸준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 중에 대부분 올라온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걸 보면은 올해 2분기 기준을 봤을 때 점유율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26.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교보증권 자료를 보면은 18.7인데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을 보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26.1%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벤사 입장에서는 사실을 보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사실 탑픽이 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약간 뭐 어떤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종목이 막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밤에 애플 14이 공개가 되죠. 새벽 2시에. 과연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또 반응을 할지. 아, 미국 시장 애플이나 세대가 우리는 아이폰 14 뭐 이렇게 하는데 애플 14 이렇게 하는 14. 14. 애플 14 바로 구매 들어갑니까? 아니요. 저는 핸드폰 잘 안 맞고요. 아, 이것도 그래? 이제 11인데 동생이 쓰던 거 물려받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 뭐 무슨 사람인데? 아껴 쓰고 동생 폰 안아받아 물려받는 사람. 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네. 네, 저는 뭐 평생 SK텔레콤과 삼성 갤럭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메타 퀘스트 프로 관련 이건 뭐죠? 이게 이제 VR XR이죠. 아, 네. 사실은 애플이 신제품을 내지만 이 신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애플이 신제품을 냈는데 애플 신제품이 역대급으로 팔렸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냐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신제품 내고 잘 팔린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애플 주가가 오르진 않더라 이게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6개월 이상 보면 주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단기적인 그 주가 모멘텀은 신제품이 잘 팔린 것 때문에 애플이 오르진 않았다 이건데요. 시장에서 그래서 뭘 보냐면 애플도 결국은 XR 기기나 이런 쪽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내년 정도에 나오면 이게 이제 멀티플을 좀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마 10월 11일 오전 10시 뭐 한국 기준은 12일 오전 2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역시 이제 이벤트 상세 내용은 발표가 안 됐지만 이 주크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퀘스트 프로로 예상되는 기기를 착용한 티저 이미지를 게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기가 그날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신형 XR 기기가 발표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 게임도 같이 컨텐츠도 발표될 걸로 보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 기기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78%로 아직까지 메타가 거의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해녀들 쓰는 물안경 같은 뭐 이렇게 크기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상당히 이게 뭐 예 많이 팔릴까 싶지만 사실은 출하량이 이제 참고로 이게 가격 보면은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가격이 50만 원, 6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출하량이 연간 1000만 대 정도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적게 팔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기대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출시되는 그 메타의 기기가 기존의 VR 기기가 좀 다르게 AR과 그다음에 VR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단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100만 원 중반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하량 목표량도 약간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100만 대 이하로 파악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퀘스트 2가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이 한 두 배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팔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더군다나 기기뿐만 아니라 GTA 샌 안드레아스 VR 같은 신규 콘텐츠 이게 이제 이 GTA 같은 경우는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면서 파급력이 있고 최근에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도 다음 업데이트에 메타 퀘스트 VR을 지원한다 언급이 있기 때문에 게임 등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업체로 최근에 뉴프렉스 주가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큰 종목으로 봐서는 조금 움직임이 최근에 좀 더딥니다만 어쨌든 카메라 모듈 쪽에 LG노텍. 저는 LG노텍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정도 자리면 좀 길게 보는 사람이라면 좀 모아가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애플 이렇게 촥 나오고 나서.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분기 정도에 카메라 모듈도 좋고 패키지 기판도 나쁘지 않고 전장이라든지 XR 기기도 어쨌든 애플 쪽에 XR 기기는
아마 LG전통이 다 할 겁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그쪽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뉴플렉스는 지금 따라가기엔 좀 먼저 주가 반응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쵸. 좀 만만치 않고요. 3D 센싱 장비를 생산하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쪽도 수혜로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XR기가 들어가면 예,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신규 디스플레이 그 관련된 네. 기술인데요. 이게 되면은 선익 시스템이나 APS 홀딩스, 그다음에 이녹스 텀전 소재 이쪽도 수혜주로 이야기되는 종목이니까 네. 좀 관심 가져보시고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기 XR 기기에 또 수혜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 뭐 메타 관련한 이야기 혹시 나오면 한번 우리 정프로님 항상 이제 선글라스를 눈 고유를 위해서 아, 쓰시니까 네네네네. 고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엑셀 기기. 네. 저희가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죠. 예, 안 해보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조금 네.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한번 새로 나오자마자 한번 저희가 네.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쉬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